예,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저 고창 출신 윤진병입니다. 장관님, 예. 우리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문제 이번에 많이 다뤘는데, 예. 특고 노동자별 뭐 보험률에 대한 용역 혹시 하고 계시나요?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 요율이요? 보험 요율. 보험 요율은 매년 저희가 재정산해서 고시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봐주시면 저는 택배 기사가 0.93, 퀵서비스 기사가 1.93인데 재율은 1.66, 7.74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만 봐서 또 나머지 밑에도 유사한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대부분 재율하고 일견 봐서는 보험료율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 보면 뭐 한 4~5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예,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우리 둘이 두루 누리 사업 하고 계시죠? 예. 이번 기회에 이제 저소득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료를 좀 지원하면 어떨까? 우리 두루 누리 사업 일환으로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국감하면서 질의된 내용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들을 봤는데 다른 거는 우리 장관님 하시고자 하는 취지나 뭐 또 장관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근로감독관에 관련된 내용은 동의를 별로 안 하시고 또 들어보면 예전 내용이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근로감독관 관련 근로기준법 보면 이제 근로감독관의 권한, 그다음에 사법 경찰 행사자의 제한 뭐 등해서 감독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법규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 및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로서 16개의 법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상 뭐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건 뭐 당연하고요. 예.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면 근로감독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유로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유로 권고가 이제 뭐 under the direct and exclusive control of central state authority 내용에 배치돼서 이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 고용 지방청이나 시도지사나 위임 업무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사실은. 그거를 특별행정기관으로 보냐 일반행정기관으로 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법률적인 통제도 하고 행정적인 통제도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이임사무인 경우에는 국가이임사무인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가능하고 미이행시에는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고 이임사무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고 이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게 이임하면은 국가 이임사무로 이임하면 이게 꼭 뭐 지금 ILO의 권고 내용을 배치하는 것처럼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한 발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 껍질을 벗고 새로이 다른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예. 검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용부에서 명단을 공표하는 거 이제 10개 업체를 보면 한 300억 정도 부담금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담 기초액을 보면 이제 순서적으로 낮춰지는데 저는 이거 부담액을 부담 기초액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 금액보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형 표준 설립장 설립을 하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예. 많이 준수율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하나 권장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높여서 반드시 명단 공개가 아니고 판매를 안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명확하게 준다. 예.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이 필요하다. 예. 의원님,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님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윤준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